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같이 찾길 확보해 보고 찾길 반대 걸려졌네요. 빠진 줄. 재밌게 노는데 좀 아쉽네요. 면포해 보고 뒤맞은 줄. 탈선거법 같은데? 변으로 합병해 주고 차라리 이렇게 들어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살 올린 수. 이거 제가 좀 연구한 수죠. 영상도 올려드렸고 쇼츠로도 올려드렸고 상어로 치하고 먹으면 삼선와서 마달라고 하고 포를 넘기면 포가 병을 치면서 마가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보달라 병달라 하겠다. 예, 요거는 요렇게 당기는 수가 정수고요. 이게 장구를 못 부르게 살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살 올린 게 제가 연구한 수입니다. 다음에는 마가 뜨면서 포로 차가면서 마가 포 때려 부거든요. 포가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장구를 못 부르게끔 살 올려놓은 거라 가지고 마가 요렇게 나가면은 포가 차를 걸고 마가 조를 걸고 마가 포를 걸기 때문에 포를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이러면 포가 차를 걸고 마가 조를 걸기 때문에 차가 여기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마가 조를 치니까 상이 또 나갑니다. 상을 이용해서 먹겠다. 이게 다 연구된 수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 양득 줬지만 지금 상으로 양득 줬죠. 양득 줬지만 다 연구된 수입니다. 마달라고 하고 밀면은 상으로 갖다 때려 보거든요. 뒷상 나가서 달라고 하고요. 지금 수가 계속 걸리죠. 마가 빠지면 뒤에 상이 죽기 때문에 마가 못 빠지거든요. 나가고 조를 밀면은 그냥 상으로 칩니다. 마로 먹었을 때 차가 뒤에 상을 때리기 때문에 상으로 조를 걸어놨고 공짜죠 그러면. 또 먹고 가면 뭐 역진 나온 거죠 지금. 이제 포로 이게 이렇게 넘기는 수도 좋고요. 상이 빠지면서 말을 걸고 마가 여기 뜨면 면포로 상대 면포로 겨냥하는 수도 좋고요. 상이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조를 미는 수도 좀 있어가지고 이따 보겠습니다. 상대 두시는 거 보고 맛이 더 보죠. 상이 이렇게 빠졌다가 졸 밀면 마가 그때 이렇게 떠서 면포를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차가 이렇게 사선을 잡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말을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요? 상대 말을. 마가 빠지면 상이 죽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이거 죽이지 말자. 좀 아깝죠 사실 내 상이. 마가 이제 면포 잡으러 뜨면 포는 거의 사망이니까 이 뒤로 이렇게 뺑이도 될것 같거든요. 이 자리로. 근데 포가 맞는 게좀더 좋긴 한데 조금 고민해보죠. 마가 뜨면서 포, 졸, 양방을 먹을 거란 말이죠. 먹고 장군. 죽이려니까 좀 아깝다. 그냥 이렇게 두죠. 맞던 쪽에서 남아있으니까. 그냥 살릴게요. 나중에 이런 자리도 좋기 때문에. 상대 면포를 겨냥하는. 졸로 밀 수도 있지만. 살리고 여기 뜨는 수도 없이다. 뜨면은 포가 겨냥이 되니까. 그렇게 두죠. 마가 뜨면 졸로 맞겠다 이런 얘기신가? 마가 이렇게 뜨면은 졸로 맞겠다. 상이 먼저 뜰게요. 상대 포를 겨냥하니까 조를 뭐 밀든지 이렇게 뚫거란 말이죠. 상대 포가 걸리니까 뭐 이거를 밀면은 그냥 넘겨오면 되고 가면 졸도 걸리고 포도 걸리니까 먼저 포를 걸었습니다. 응수 볼게요. 뒤로 못 넘죠. 앞으로 넘을 수 있는데 앞으로 넘으면은 마가 뭐 이렇게 떠서 포 걸리고 졸 걸고 해도 될것 같고 두는 거 보고 맞춰도 보죠. 밀면은 그때 마가 뜰게요. 이거 밀면은 밀수 있죠. 아 당긴다. 당기면 뜰수 있죠. 졸로 막으면 상으로 또 때리니까. 같은 결과거든요. 상이 먼저 뜬게 마가 뜨기 위한 거를 만든 겁니다. 졸로 막으면 상으로 이길 때리죠. 보내놔. 뒤로 못 넘으니까 졸로 막으면 상으로 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막질마저 막으면 이게 이렇게 차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고요. 밀어도 마찬가지죠. 밀어도 마가 먼저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면포 치면서 뭐 먼저 두면 되니까. 아까 밀었어도 마가 이렇게 뜨려고 했거든요. 막으면 밀었던 상을 못 먹었으니까. 여기를 또 때리고 와도 되니까 그렇게 두려고 한 거고 지금은 막으면 먹고 죽었죠 지금. 뒤로 넘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넘어도 치니까 이건 죽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고 다른 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포대는 확정이죠. 확정 확정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넘겨가지고 자연스럽게 포분할 하면서 두면 될것 같습니다. 먹고 미는 거는 이제 죽이고 나중에 마가 뜨든가 이런 거 두면 되니까 포를 기포로 넘겨주고요. 이게 이쪽을 계속 활발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밀면은 나중에 먹고 뭐 마가 나가서 먹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무시하고. 아 여기 이거를 먹겠다. 먼저 차를 일단 걸게요. 먼저 차를 좀 걸어주고 차를 먼저 걸어주고 차 걸렸으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죠. 응수를 보고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차가 어디 간지 일단 물어보죠. 상을 여기다 이제 갖다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 미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고.
상을 여기 죽였을 때 마가 먹으면은 차로 못 먹죠. 포가 있으니까. 마가 먹을 수 있는데 마가 먹으면 차가 뒤에 상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두는 거고. 아, 저렇게 두시면은 여기를 죽이고 이제 장구를 치고 들어가는 게좀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이걸 열면은 마가 있으니까 장구를 못 부르니까. 열고 가도 되긴 되겠다. 열고 여기 붙는 수도 좀 있거든요, 차가. 마포 양반거는. 그런 거좀 있네. 일단 상을 죽이죠. 열죠. 여기 간다는 거거든요, 차가. 마포 약방. 포장이니까. 얘를 밀어버리면, 잉?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천국 간다는 얘기신가? 밀겠다도 있네. 아, 이렇게 가면 밀겠다.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약간 노림수가 있구나. 여기 가면은 졸을 밀겠다. 말을 먹으면 졸로 이거를 먹겠다. 가볼까요? 궁금하네, 또. 포 넘기면 포가 때리니까. 밀 수도 있죠. 밀면 그냥 마먹을게요. 자외선 가서 여기 때리고 여기 외통수 이것도 노릴 수가 있죠. 일단은 마부터 달라고 해보자. 어떻게 용서나 미는지 요거를 좀 얘기하지 말지. 밀면을 가려고 했는데. 밀면은 여기 가볼까요?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때리고 차가 먹으면 여기 외통입니다. 이 포가 있어가지고. 차가 말을 치고 차가 먹으면 여기 사 때리고 외통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 거죠. 일단은 포는 살려야 되겠다. 여기가 죽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조금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얘가 죽겠다, 근데. 보니까. 포는 살려야 되니까. 얘가 죽겠네. 좀 억울하지만. 뜹시다. 마달라고. 차가 뒤로 묶어버리나? 뜰게요. 일단 떠보자. 마달라고 하면 차가 뒤로 묶겠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네, 이거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차를 죽여볼까? 상으로 맞대리고 약만 먹는 거. 약간 미친이신가? 상으로 치면 차가 먹을 때 상으로 입맛 때리는 수는 좀 별로 같죠, 그죠? 일단은 막아 나가볼게요. 막아 나가서 여기 졸 먹겠다고 한번 물어보고. 당장은 상은 못 먹으니까. 여기 졸도 한번 기장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찌르고 싶습니다, 저는. 병 밀어가지고. 먹으면 여기 친다는 거니까 응수로 먼저 볼게요. 장구로 부를지 뭐 일단 응수로 먼저 보고 일단 살을 받고요. 아, 공을 이렇게 돌려도 되겠다. 공을 그냥 돌릴게요. 돌리는 게좀 안전된 형태 같아. 이렇게 돌려봅시다. 차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네. 살을 받을게요. 그냥 살을 받겠습니다. 이게 공을 돌렸을 때이 차가 좀못 뜨거든요. 나중에 이 장구에 외통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을 받겠습니다. 살을 받을게요. 이 차는 벗어나면 여기 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장구를 먼저 부르신 것 같고 공을 돌리려고 보니까 이 차가 진출하면 여기 장구리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안 둥근 거예요. 차가 뜹시다. 차가 사선 갈게요. 이제는 사선 가보자. 상이 나중에 이런 게 뜨려고 하시는 것 같다. 사 때리는 수하고 그런 거 상이 뜨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상 뜨는 것도 좀 불길하네. 봅시다. 두는 거 보고 맞춰보죠. 오잉? 마가 차를 걸어버리셨네. 상이 뜨는 거좀 막는 게 좋겠죠? 마가 지금 차를 걸어가지고. 여기를 일단 갈게요. 무서우니까. 상이 뜨는 게 일단 좀 무섭습니다, 저는. 요렇게 갈게요. 차도 걸렸으니까 옆으로 한칸 빠져주고. 이렇게 뜨는 게좀 무서우니까. 마가 또 나오나? 두시는 거 보고 맞춰도 오죠? 마가 떠서 차를 걸면 이게 외통인데요. 차가 여기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차가 사타 치는 게 있어가지고 마가 뜨면 안 됩니다. 이건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때릴 수가 있죠. 이제 공으로 먹으면 마먹고 장군에 공이 돌면은 요 차자리에 가면서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잘 뒀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갈 자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으로 먹으면 차가 마를 치고 장군. 공이 옆으로 여기밖에 못 가는데 이 차가 이제 이 차자리 가는 거죠. 외통돼 있습니다. 옆으로 한 칸밖에 못 가죠. 공자리 가면서 외통수. 잘 뒀습니다. 기만초 찾기. 포 잡았을 때 제가 공격하는 걸좀잘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포까지 해주고. 한 잡으면 일단 수비를 한번 해야 되니까. 장구를 불러서 둘 수도 있고요. 포가 차를 걸은 수둘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중포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장구 보는 수로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볼게요. 변형이네요. 상관없으면 병 달라고 한번 해보고 열면은 이렇게 때리고 가는 수도 있고 기마가 나가서 중포로 운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흥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때리고 나가볼게요.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거죠.
그쵸. 공을 돌리든가 아니면 살아 올리든가 그둘중 하나 보통 많이 두거든요. 차가 나가 볼게요. 이거는 양잡새 공기가 막 같이 차가 두겠다 이런 거니까 상이 먼저 이렇게 나갑니다. 네, 맞죠. 변형, 중앙비형, 좌포진 맞습니다. 이게 상이 이제 차를 걸면 그때는 이제 여기를 먼저 갑니다. 가려고 하면 밀지 못하거든요, 상태니까. 차가 뒤로 빠지겠죠? 99% 뒤로 빠집니다. 1%는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지만 99% 뒤로 가서 이게 병을 밀면 죽죠. 이거 먹으면 꽁인데. 공사잖아요. 차가 뒤로 빠지면 그때 여기 간다는 거였거든요. 똑똑하게 두시네, 이분이. 밀면은 옆으로 간다. 당기지 뭐하네, 포로 치니까. 기반까지 나가볼게요. 한번 참아봅시다. 뭘 둘랑 모르겠다, 그냥. 일단 차를 먼저 걸게요. 왜냐하면은 마가 나가고 싶은데 마가 때리면서 차가 돌을 먹으니까 일단 먼저 밀어가지고 차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 나갈게요. 교환을 붙입시다. 뭐가 이렇게 뭐 걸겠다는 건가? 교환 붙일게요. 마 나가가지고 마 먹겠다고 물어보면 마 때리게 좋냐? 다른 거 주진 않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뭐차 걸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차 피하면은 뭐 이거 먹겠다 이런 거 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마가 포로 지켜주니까 상 여기 갖다 놓더라도 이렇게 거는 수가 있으니까 먹어주고. 이제는 뭐 차를 걸었다는 얘기인데, 상이 빠지면은 포가 뭐 이길 때린다는 얘기인가? 일단 뭐 이렇게 빠져볼게요. 행마가 그냥 독특합니다. 행마가 좀 독특하게 하셔가지고. 일단 빠져가지고 포로 달라고 하면은, 포가 이길 친다는 건가? 아, 진짜 치네.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인데. 같이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때리나? 잠깐만 술기 한번 해볼게요. 포 같이 상을 때리면서 이게 포를 걸수 있거든요. 먹으면 이포 먹으면 되는데 이 때리면 같이 때린다는 건가? 일단 먹어봅시다. 에이 그냥 때려봐. 올라 포 걸죠.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되니까 먹자. 먹어보자. 어디 되는가? 궁금하다. 같이 때리나? 아 진짜 때리네. 또 때려봐? 아니면 그냥 먹어볼까요 이제? 내 포가 아까운데? 안돼. 내 포가 아깝다. 다시 넘어가라. 딴 데로. 네 포는 걸렸으니까 선수를 잡아갈게요. 아, 장구를 먼저 부르고, 살 올리면 될것 같고요. 포가 사치는 건 차로 먹으면 되니까. 아, 저렇게, 이거 대차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차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포가 죽으니까. 대차를 하면 먹고 이 포다리 끊기니까 이건 대차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차를 하면 대차를 피할 수가 없죠. 이포 떨어지니까. 먹을 거란 말이죠. 차가. 피하면 포 먹으니까. 그때 이거 먹으면 얘갈데 없거든요. 다리 없어가지고. 저 집을 못 갑니다. 아 저렇게 이야 저렇게 또 막나? 어차피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살겠는데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졸두번 옆으로 쓸면은 그냥 다이아 할것 같은데 됐다 일단 잡으러 가자 일단 가봅시다 잡으러 가죠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냥 죽죠 얘는 살겠는데 얘는 죽죠 어차피 나쁜 포는 잡았다 살 올려서 이게 포장 모르겠다는 거죠 안돼공 내리면 되죠. 공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살안 받죠. 아니면은, 아까 전에 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대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포가 같이 차를 걸면서, 이 차를 걸면서 둘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차 먹고 포가 이거 먹었을 때, 그때 다리 끊으면 얘가 갈 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포가 넘어서 2차 죽이고, 이 포가 2차 먹겠다 둘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차가 먹고 난 뒤에 졸 쓸어버리면 상대 차가 죽으니까, 달라고 해야죠. 먹고 난 뒤에 넘겨장구 모르면 차가 먹고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냥 얘는 죽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피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 괜히 이거 먹고 포장 모르면 차가 포를 먹고 그 다음에 이포 먹고 이걸 좀 아닌 거죠. 그죠? 얘는 그냥 죽어 있는 포인데 큰일 날 뻔했네. 장구 모르겠다. 이게 장군 요렇게 하면 장군 못 보리게 계속 뭔가 하나 노리네 이분이 살아나 줘야 되나 포를 넘기는 수가 낫네요 장군 모르더라도 포가 살을 지켜주니까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가 낫구나 그죠 이 수가 좋은 수네요 포가 살을 지켜주면서 차장 부르면 공 돌리고 그 다음에 포를 살리나 아그 다음에 포를 살리는 수가 있구나 이 포를 살리겠네 에이 뭐야 장군 부르면 공 돌렸을 때이 포가 넘어 살구나 잘못 뒀네 살을 이렇게 받는 수가 나왔네요. 차장 못 부리게. 이거는 먹는데? 여기 장구 모르겠다는 건데, 이거 장구 모르면 천공하면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거는. 여기 장구 모르고,
여기 돌리면은 여기 차장 불러서 외통 보겠다는 건데, 이게 천국이거든, 천국. 천국에도 외통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한 대로 안 도줍니다. 뭔가 한수를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도주죠. 이 사받으면 어차피 도망가야 됩니다. 사받으면 여기 먹을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포 때리고 양포 먹겠다 뭐 이런 거둘수 있는데 뭐 그렇게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아 조라라 먹겠네. 조라라 뭐 한번 지켜주고 포 지켜주고 마 빠지고 이 공돌아 보면 되거든요. 여기 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조를 먹으면 나중에 말을 빼든가 해가지고 명포 오겠다는 얘기죠. 지금도 당장은 큰 수가 없거든요. 이졸 지킬게요 또. 포 넘기면 그때 마 빠져가지고 공 돌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이 안 나옵니다. 통이 이 졸도 지킬게요. 없는 사람이 지켜주고 포가 여기 와가지고 뭐 그런 거 노릴 것 같은데 마 빠지면은 공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장구 모르겠다는 거죠. 공이 돌면 됩니다. 옆으로 외통이 안 나옵니다. 요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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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도 되겠다. 수를 많이 써야 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가서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이포 넘겨서 여기 이런 자리 배치하면 좋겠죠. 상대 공라인 쪽으로. 이 밀면은 뭐 일로 가면 되고 여기를 못 가니까 장군이라서 뭐 별게 없고 어차피 공을 돌려주면은 큰 수가 없습니다. 공 내려주면서 포가 차글면서 1선까지 떨어지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는 이제 마가 여기 떠가지고 기마 때리겠다고 한번 물어보고 지금 이제 중앙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포가 살을 때리는 게좀 골치 아플 수가 있나? 포사타 하면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뒤로 빠질게요. 포사타가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포가 살을 때리면은 이사부동이니까 궁으로 먹었을 때 장구치고 하면 이게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마가 뒤로 그냥 빠질게요. 중앙 가서 김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 포사타 때리면서 좀 반발할 수가 좀 있겠다. 이사부동이니까 차 있으니까 이 궁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철당 부르고 이러면은 그래도 변수가 없긴 하네. 다시 이 자리에 가면 되긴 되구나. 변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상태가 좀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죠. 가지도 못하게 꼼짝만 해놓고 차례 나오고 포로 차 먹겠다. 이제 포 넘기고 하면 아주 좋겠죠. 차 걸면은 차장을 부를 텐데 나중에 여기 오면은 차장 불렀을 때 대차려야 되구나. 마이스 가지고 포 넘깁시다. 이렇게 와주고 아 여기 치는 수도 있구나. 지금 넘기면 차가 여기 사 때릴 수도 있네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공을 한번 내리자. 잘못하면 큰일 났겠다. 넘기면은 이 차가 여기 살을 치는 수가 있었네요. 공 내려주고 한번 수비해주고 넘자. 그 다음에 차 걸고 난데 여기 오면 되니까. 뭐 이런 자리는 오면은 당장은 지금 다리가 없으니까 외통이 아니죠. 차가 내려오더라도 외통이 아니고 포 넘기면서 마가 있으니까 이 대차로 해야 되니까요. 포만 넘겨주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차를 먼저 걸죠. 포장이 있으니까 외통이 아니죠. 장구리 먼저니까 보장 한번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외통이니까 포가 지금 말을 때려도 되네. 부동이잖아. 마 치는 수가 낫네요. 이거 못 먹잖아요. 포장해 가지고 못 뜨잖아요. 둘다못 보잖아요. 공짜네요. 병 부동이니까 외통부터 방비하면서 잡사 아픈 게더 낫네요. 대차보다 대차는 좀 수비적인 행마고 그죠? 마 있어 가지고 대차도 할수 있지만 말을 먹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짜백이니까 포 넘겨주고 명포 잡으러 갑니다. 이제 아 먹으면 뭐 상장이 없는데 아무도 먹으면 꽁인데 또 몰라 먹자 모르겠다. 10초 남았습니다. 죽으면 다 먹고 감사한 마음에 상장에 마가 없기 때문에 뭐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대처하는데 마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장고 부른다는 건가? 이제 포를 이제 넘기면은 10초 남았습니다. 포로 넘겨도 당장 외통은 아닙니다. 차가 먹지 못하거든요. 포장물이니까 포로 먹을 수 있습니다. 포를 넘기면 포로 살을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포로 살을 치면은 먹으면 포장이기 때문에 포로 사도 못 때리거든요. 포가 넘었을 때 차로 못 먹죠. 포장물이니까. 포장인데 포가 살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또 장물이니까 넘어오면 되네요. 별 수가 없네. 차로 못 먹잖아요. 장물이니까. 포로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서도 장군입니다. 포장의 선수죠. 포장인데 외통을 못 때리죠. 그럼 이 앞장이 졌잖아요. 잘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